제23장 암몬 위대한 종. 모사야의 네 아들들은 레메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제이라 헤물라 땅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각자 헤어져 다른 성으로 갔습니다. 암몬은 이스마엘 땅으로 갔습니다. 암몬이 이스마엘 땅에 들어서자 레메인들은 그를 결박하여 그들의 왕인 라모나이에게 끌고 갔습니다. 암몬은 라모나이 왕에게 레메인들과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모나이는 기뻐하며 그의 신하들에게 암몬을 풀어주게 했습니다. 암몬이 왕의 종이 되고 싶다고 말하자 왕은 암몬에게 그의 양떼를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암몬이 다른 종들과 함께 양떼를 물가로 몰고 갔을 때 레메인 도적들이 양떼를 쫓아 흩어지게 하여 훔치려 했습니다. 암몬과 함께 있었던 종들은 겁이 났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도적들에게 양을 빼앗긴 다른 종들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암몬은 이때야말로 주님의 권능을 이용하여 레메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러면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암몬은 다른 종들에게 흩어진 양들을 모아 데려오면 왕이 그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몬과 다른 종들은 재빨리 양들을 찾아 물가로 데려왔습니다. 레메인 도적들이 다시 오자 암몬은 다른 종들에게 자신이 도적들과 싸우는 동안 양들을 잘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레메인 도적들은 암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암몬을 쉽게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암몬에게 임했습니다. 암몬은 도적들에게 물매로 돌을 날려 몇 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본 나머지 도적들은 화가 났습니다. 도적들은 몽둥이로 암몬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몽둥이를 쳐들고 암몬을 치료할 때마다 암몬은 그들의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도적들은 크게 놀라 달아났습니다. 종들은 잘려진 팔들을 라모나이 왕에게 가져가 암몬이 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암몬의 엄청난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암몬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암몬이 위대한 영이라 생각되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암몬이 라모나이 왕을 만나기 위해 들어왔을 때 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암몬은 성신의 도움으로 라모나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암몬은 자신의 위대한 영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은 암몬에게 그가 어떤 힘을 이용하여 도적을 물리치고 자기의 생각을 알아냈는지 설명해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암몬은 라모나이 왕이 다만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암몬의 말을 모두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암몬은 왕에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암몬은 위대한 영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암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부름을 주어 라모나이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암몬은 경전을 사용하여 라모나이 왕에게 창조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모나이 왕은 암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죽은 듯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종들은 왕을 왕후에게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틀 후에 종들은 왕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왕후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암몬의 위대한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암몬에게 왕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암몬은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후에게 왕이 죽지 않았으며 내일이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후는 밤새도록 라모나이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라모나이 왕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왕과 왕후는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라모나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